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보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중목입니다. 네, 오랜만에 증시가 아주 활짝 네, 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장고를 딱 보고 걸어갔는데 괜히 막 기분이 좋고 출근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미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번 주에 분위기가 살짝 바뀐 이유인 것 같은데 이런 이유에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당연히도 앞으로 실적을 잘 낼 것 같은 그런 기업의 성과가 더욱이 나았겠죠. 네, 그런 기업을 찾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네, 순달람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로 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성적표를 한번 내봤는데요. 딱 네, 이렇게 알아서 잘 나왔습니다. 이 100가지 종목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5가지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시겠는데요. 네, 순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룰루렘본도 이렇게 차트에 딱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호실적 발표 이후에 물류가 아주 최악이었던 시점에도 실적이 잘 버텨줬으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끝물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지겠네 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에 네, 메리어트 같은 네, 호텔 카지노 같은 기업들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고요. 하지만 제일 여기서 크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네,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약진입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네, 크로스트라이크 그리고 4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플렁크와 데이터독 전부 다 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죠. 아니, 시장 상황이 이번 주에 어제 빼고는 사실 그닥이었는데 혁신 성장주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성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는 말이고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3일 동안 무려 네, 10% 가까이 오른 종목이죠. 네, 1위에 떡하니 랭크되어 있는 크라우드 네, 스트라이크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사이버 보안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은 한화로 따지면 한 60조 원이 넘어가는 꽤 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실적은 네, 어땠는지 어떤 기업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다다다닥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이번에도 여기서 제가 멋지게 3D를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분기별 매출액을 한번 막대 그래프로 구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월 결산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3개월 동안의 실적이 가장 오른쪽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보시면 네, 오른쪽 그래프 431이라고 적혀 있죠. 네, 4억 3천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말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며 높여지고 있는데 분기를 지날수록 약 15% 정도의 네,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60%가 넘어가는 성장률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막대 그래프도 있는데요. 회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이 회색깔은요. 지금 다 마이너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네,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네, 사업으로 해서 순익을 내지는 못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흑자가 도래하는 연도는 아마 내년쯤이 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서 싹 다 말씀을 드리자면 고성장 중인 기업은 맞으나 아직은 적자인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혁신성장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네,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는 혁신성장주한테는 그리 기분이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이나 네,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자본을 조달해야 할 텐데 그 조달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네, 미국 국채금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최근 주가도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해서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차트는요. 제가 직접 그려본 건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그리고 사이버 보안 ETF인 BUG,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 지수와 한번 수익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등락률이 어땠는지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고 BUG ETF가 노란색,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가 회색이에요. 빨간색 선이 올해 3월 초 정도까지는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었습니다. 초반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계속 이게 밑에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빵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3월 초까지는 되게 안 좋았던 거는 이미 이때부터 금리 상승이 진행 중이었었고 우크라 사태까지 겹치면서 성장주들한테는 더욱이 뼈아픈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중순부터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분기 실적이 아주 기세등등한 실적 지표를 안고 상승을 하더니 지난 4월 7일에 투자자의 날까지 순조롭게 마치면서 이번 주에만 10%가량 급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1.5% 상승에 그친 BUG ETF라든가 오히려 13% 하락 중인 나스닥 100지수를 올해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 보안 회사인 건 알겠는데 대체 뭐 하는 회사일까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우선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구독 서비스로 주로 민간 기업들한테 판매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을 SaaS 기업이라고 말을 하죠. Software as a Servic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독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사이버 보안인데요. 특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FBI 요원도 2012년에 회사에 합류를 하기도 했어서 되게 굵직한 해킹 사건들을 파헤쳐 나가면서 그 명성을 익혔던 회사입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이거 빠지면 안 되겠죠. 인공지능 기술력을 앞세워서 선제적인 보안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점유율도 최상위권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하지만 순달람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남들과는 좀 다르게 남들과는 빠르게 좀 하나씩 더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위에서 두둥 떨어질 텐데요. 밑에서 올라왔네요. 엔드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단어는요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서 마지막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그 다음에 모바일 기계 이런 것들을 지키는 보안입니다. 참고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중앙 서버 이런 것들을 프론트 쪽이라고 부르고요. 소비자들이 직접 쓰는 소비자들에게 향할수록 백 또는 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드 유저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엔드 포인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전선 기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고객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것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고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표는요. 사이버 보안에서 여러 가지 세부 섹터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트너라는 기관에서 준비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엔드포인트 보안이죠. 이 엔드포인트 보안이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큰 축에 속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세부 섹터 성장률도 섹터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만큼 엔드포인트에 주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보안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분야에서 그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잘 하는 기업인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엔드포인트 보안 업계의 글로벌 리더고 전문가 기관들은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트너에서도 이 회사를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의 리더로 손을 꼽았고요. IDC라는 컨설팅 기관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모던 엔드포인트 업계에서 점유율 1위라고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그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먹고 살려면 결국 고객 확보와 고객 관리를 잘 해내야 됩니다. SaaS 기업이다 보니까 월별로 구독 매출로 먹고 사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구독률이 유지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요. 이 차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DBNR이라는 핵심 지표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DBNR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달러 베이스드 넷 리텐션 레이트의 약자로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달러 환산 고객
순 재구매 비율입니다. 더 어렵죠? 그러니까 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얼만큼의 고객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제품을 다시 선택했으며 또 돈을 더 주고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는지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DBNR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그만큼 서비스를 계속해서 찾는 재구매 고객들이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DBNR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핵심 지표로 꼽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DBNR이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업체들한테도 핵심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보통 시장에서는 120%라는 수치를 좋은 점수의 벤치마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네, 동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제가 선을 하나 꺼놨죠. 이게 120% 선이거든요. 근데 이 차트가 120%보다 항상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난 7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DBNR이요. 이런 유지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매출 성장은 좀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4월 7일에 투자자의 날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다고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아주 좋은 말들을 했었으니까 주가가 좋았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내용은 바로 네, 이 부분입니다.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총 유효 시장이라고 불리는 TAM을 또 확장을 했습니다. TAM은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총 사이즈, 네, 시장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TAM이라는 것은 네, 이걸 올렸다라는 말은 그만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게 더 많다, 공략할 게 찾아보니까 더 있더라 라는 말이 됩니다. 시장 사이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앞으로 해먹을 게 그만큼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까지 네, 1250억 달러까지 네, 였는데 기존의 1160억 달러보다 커진 건데요. 그런데 이런 숫자를 기억하시는 것보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버 보안 테마라는 것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 분야인지 그거를 새삼 느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인데요. 네. 글로벌 X 자산운용사에서 네, 작성한 표입니다. 주요 기술 테마들이 현재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이 되었고 또 도입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네, 이거죠. 가장 오른쪽에 되어 있는 게 바로 소셜미디어인데요. 네, 가장 오른쪽에 있을수록 성숙한 기술이고요. 반대로 성장 여력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소셜미디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수소 테마인데요. 하이드로젠이라고 적혀 있죠. 이 수소 테마는 향후 성장성은 어마어마한 것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도입은 아직은 거의 안 되어 있는 뭐 그래서 대량으로 좀 투자금을 투자하기에는 아직 부담이 되는 뭐 그런 리스크한 테마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는 네,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리 메이저리티 주류로 점차 도입되는 과정이라는 건데요. 보통 이 그룹에 속해 있을수록 네,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사이버 보안은 성장 여력이 이렇게 많이 훨씬 남아있다,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숫자로 말씀을 드려야 좀 감이 오실 텐데요. 네, 사이버 보안 쪽 지출 금액은 아직 굉장히 네, 소규모라는 겁니다. 꽤 의외의 사실인데요. 여기서 제가 또 표를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여기서 네, 왼쪽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면요. 전체 클라우드 IT 지출 금액 중에서 사이버 보안 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IDC에서는 5%에서 10%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5배는 네, 지출 금액이 향후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 사이버 보안 쪽의 예산 지출 금액이 전체 소프트웨어 업계의 지출 금액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네, 사이버 보안 예산 지출 성장률은 전체 소프트웨어 예상 성장률을 지금 압도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국제 정세가 이런 사이버 보안에 투자를 더 하게 만드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좀 재밌어서 기사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요. 뉴욕타임즈가 작년 10월에 좀 보도한 기사인데요. 최근에 CIA 같은 최정예 정보기관의 현장 요원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답니다. 외국에서도
안면 기술이라든가 해킹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파이를 잡거나 사살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원 숫자를 많이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향한 그립을 마냥 이렇게 풀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정보기관들이 바로 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사이버 보안 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은 우크라 사태 이후로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게 아주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우크라 정보기관과 언론의 침투를 시도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명시하기도 했었고요. 뭐 또 러시아만 그런 건 아니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를 또 해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냉전은 러시아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미국의 서방 진영과 그 반대 진영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국무부에서 사이버 보안 담당국을 아예 새롭게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냉전이 사이버상에서 계속 불이 붙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이버 보안의 입지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사 둘이 전부 다 4월달, 이번 달 기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뜨거운 분야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전 세계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그 포화 속에서 빠지지 않는 선진국이니만큼 이 분야도 유심히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의 역할을 하는 섹터에 관심을 두는 것도 투자자로서 현명한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들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남이었습니다. 호잇!